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소송을 부산시가 즉각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민주당은 선거 당시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지역 언론의 본분이라며 이에 대해 부산시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입을 막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시민사회까지 나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